제가 아직 초보여서 하나하나 제가 다 심은 겁니다, 이거는. 출사 나오셨어요? 네,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요.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앞에 줄이죠? 그리고 저는 저기 사진 찍고 아이 예뻐. 왜 이렇게 빨리 오는 거야? 반대쪽, 반대쪽. 날씨도 좋고 공기도 딱 좋고 벚꽃도 적당히 피었는데 오늘 역시나 그렇다 보니까 사람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진짜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너무 사람을 피하다가 이제는 난간에서 저걸 뭐라고 하죠 선배님? 이거 울타리 아닌가요? 그 울타리 위에서 찍은 그래도 저 스팟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잘 찾은 것 같아요. 아마 이미 몇 장 건진 것 같습니다. 사진을 보면 만족하실 겁니다. 저는 만족했거든요, 찍으면서. 네. 일단은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너무 마시고 싶기 때문에 맞아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드시러 가시죠. 한잔 하면서 우리 네. 모니터링을 해보시도록 좋아요, 하죠. 좋아요. 차차차차차. 시원하게 계산하는 모습 멋집니다.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하나씩 뜨고 있어요. 이렇게 있었던 게 지은 거예요. 겁나 멋있어. 근데 되게 훨씬 어떤 느낌 나고. 그러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유수민 선배랑 함께 찍었던 벚꽃 사진 보정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지금 제가 삼각대가 고장나서 똑바로 서면 이렇게 잘려버려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여러분과 대화를 나눠야 돼요. 자세가 어정쩡해 보여도 어색해 보여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저는 진짜 복 받은 것 같아요. 저의 모델들이 하나같이 다 예뻐서 이렇게 기분 좋게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원본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원본 사진은 굉장히 어둡게 나왔죠. 제가 아직 초보여서 노출을 맞추기가 어렵더라고요. 적정 노출이라고 생각하고 찍었는데 막상 보면 왜 이렇게 어둡게 찍혔지 하고 이번엔 진짜 잘 맞췄어 했는데 좀 밝게 찍힌 경우도 있고 이번 거는 요거는 이제 원래 원본에서 제가 노출을 좀 높였고요. 그리고 화이트 밸런스도 좀 맞춰줬습니다. 다른 사진에 비해서 얼굴 부분이 좀 더 밝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얼굴을 마스크를 해서 밝혀줬습니다. 큰 차이 났나요? 미세한 차이. 너무 확 밝혀버리면 너무 어플 같고 너무 부자연스럽고 그래서 아주 미세하게 조금만 얼굴을 밝혀줬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 왼쪽 부분에 사람들이 보이죠? 어딜 나가서 사진을 찍으면 나만 그 공간을 독차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누군가와 쉐어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내 사진에 나온단 말이에요. 원치 않아요. 그래서 지워버렸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찍었을 때 조리개를 활짝 열어서 찍었어요. 조리개를 활짝 열면 한 곳엔 집중되고 뒷부분은 촥 하고 좀 뿌얘지는 그렇게 찍었거든요. 뒷부분은 어차피 뿌옇기 때문에 그냥 막 이렇게 좀 덮어줘도 잘 모릅니다. 아무래도 벚꽃은 좀 핑크핑크한 맛이 있어야 하잖아요. 인물을 제외하고 선택을 해서 분홍빛을 얹어줬습니다. 그러면서 이 머리 부분도 살짝 수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완성입니다.
이 사진은 제가 아까는 굉장히 핑크핑크하게 찍었잖아요. 근데 분홍분홍한 것도 예쁘긴 한데 뭔가 싱그러운 느낌도 좋잖아요. 그래서 이 사진은 아까와 동일한 노출값을 주고 그 뒷배경을 선택하지 않고 그대로 뒀어요. 그래서 초록빛이 도는 그런 사진입니다. 뭔가 조금 더 초봄 꽃이 피기 직전의 그런 느낌을 담아봤어요. 이 사진은 조금 멀리서 찍은 거예요. 원래 이 위에까지 쫙 담아서 파란 하늘을 싹 담는 게 제 꿈이었지만 그거는 아쉽게도 안 됐습니다. 이런 배경이었어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예쁜데 이런 것들은 지워줘야죠. 이렇게 조금 티나 될 것 같아요. 이 사진도 마찬가지로 살짝 얼굴을 밝혀줬습니다. 그 뒤에 노출이라든가 이런 걸 좀 더 잡아줬어요. 대비를 좀 맞춰주고 그리고 색조도 제가 원하는 느낌대로 맞췄더니 약간 필름 사진 느낌? 사실 모델이 예쁘고 꽃이 예쁘니까 뭘 어떻게 찍어도 이 사진은 제가 사실 굉장히 새롭게 도전한 사진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인물은 건드린 게 거의 없고요. 배경만 건드렸어요. 근데 원래 좀 어둡게 찍혔죠, 사진이. 그래서 노출을 확 밝혀줬습니다,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왜냐면 인물이 이렇게 밝게 웃고 있는데 사진이 어두우면 완전 언밸런스하잖아요. 그래서 그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확 올려줬어요, 노출을. 그리고 색감도 당연히 넣어줬고요. 좀 더 핑키핑키한 느낌을 넣어줬어요. 그리고 요 앞에 보이는 꽃잎은 제가 꽃잎 브러쉬를 만들어서 넣은 거예요. 하나하나 제가 다 심은 겁니다, 이거는. 이거는 유튜브 보고 배운 건데 세 가지 꽃잎을 이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중간 크기 꽃잎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몸에 떨어진 것들 표시해야 되고요. 그리고 보시면 앞부분으로 올수록 좀 뿌얘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꽃잎이 마치 떨어지는 것처럼 앞에 큰 꽃잎 왼쪽 밑부분을 보시면 넣었고요. 그리고 여기 뒤에서도 꽃잎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건 작은 꽃잎으로 표현을 해줬습니다. 20대 같잖아요. 저는 대학생을 찍는 느낌이었어요. 너무 싱그러워서. 이 사진도 굉장히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어하는 사진인데 이것도 역시 보시면 꽃잎을 추가한 걸 보실 수 있어요. 이 사진도 제가 인위적으로 엄청 밝혔습니다. 제가 햇살 느낌이랑 꽃잎 느낌을 쫙 준 거예요. 입술색도 이 사진에 맞춰서 좀 화사하게 채도를 높여줬고요. 꽃잎을 작은 걸 넣고 큰 거를 보시면 큰 게 보이죠? 이렇게 또 추가를 하고요. 이렇게 해서 이 사진은 완성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저와 함께 사진을 둘러봤는데 어떠셨나요? 사진은 찍는 것도 중요한데 후에 보정도 참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얼른 공부 열심히 해서 솜티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볼게요. 저는 다음 출사 때 또 다른 사진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아, 그리고 이 영상을 빌려서 수민 선배 정말 너무 예뻤어요. 오늘 영상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고 여러분도 사진 많이 찍으면서 행복한 나날들 보내시길 바라요. 안녕!